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디모데전서를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대단히 좋은 교훈들을 많이 받았죠. 특별히 부에 대한 이 권면들, 부하려 하는 욕심, 돈을 사랑하는 탐욕,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자족으로서 자신을 꾸며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그분이 말이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리셨으나 오히려 지금도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하여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이후에 즉 바울이 이제 추운 지하 감옥에서 거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쓴 보다 더 절실한 성격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는 전반적으로 이 명령이 많아요. 바울은 자기에게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심한 성격에 디모데를 격려하고 자기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남기기 위하여 이 편지를 성령 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을 이야기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기를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일꾼이 되고 그 이전에 먼저 구원 받게 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내가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여러분 입과 마음에서 한번 떠나지 않게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이와 유사한 표현이 9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아까 얘기한 자기 얘기죠. 이 거룩하신 소명이란 것은 유효적인 소명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그 부르심을 말하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은 오직 성부의 뜻대로, 성부의 작정대로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리를 해봐요. 성부의 작정과 성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용납이 되어서 그 생명의 약속을 받아 누려요. 예수 안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죠. 감시와 핍박 속에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어조를 보세요. 낙담하고 질질 짜고 힘들어하는 이 노인 사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그나마 자기보다 자유로워 보이는 디모데보다 훨씬 더 힘세고 자유롭고 강건한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왜 그래요? 그가 감옥 안에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는지를 꼭 점검하세요. 우리는 우리 일터 안에 속해 있을 거예요. 이거 목걸이 하나 차고요. 택도 찍을 수 있고요. 그 소속감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자기의 과에 대한 그 점퍼를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고 거기에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도 적는다면서요. 이런 소속 문화,
보니까 안 좋은 영향으로 많이 끼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속감은요, 오히려 남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된 소속감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소속감이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바울은 오히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6, 7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바울이 위로가 필요한 바울이 밖에 있는 디모데를 좀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요. 우리가 많이 단절 성경으로 많이 암송하는 구절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지금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디모데와 같이 소심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강력한 인물로 휙 바꿔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통해 각 경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십니다.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투에서 도망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가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따위 일을 더해서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가? 다 때려치고 다시 시작해. 사업해, 사업. 그렇게 여러분 뛰쳐나오는 게 오히려 쉬울 때가 많아요. 물론 주님이 또 이직을 시켜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열매를 맺지도 않고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두렵고, 사실은 두려운 거야. 내가 여기서 파멸될까봐, 내가 여기서 미쳐버릴까봐 두려운 거야. 두려워서 나오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그만둬요. 두려운 거예요. 끝내지도 못했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두려워야 될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목이 댕강 잘릴지는 몰라요. 지금 마음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운데 이 열정이 끊어질까 두려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대. 내가 사실 디모데여 너보다 더 고난을 받는다. 이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아까 그 두려워하는 것과 반대죠. 너는 나보다 자유의 몸이지만 에베소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너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이고 그렇지만 여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처럼 당당해.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나의 보증금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충성과 눈물과 헌신 주님이 다 아시고 다 보셨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아서 부끄러워하지 않아. 팔복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비밀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러한 가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즉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맛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실제적인 확실성 안에 있습니다. 그가 능히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복된 확신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함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확신 어린 삶,
이것은 참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분명히 얘기하죠. 10절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써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진리, 복음 자체이신 그분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썩어갈 것에 매이지 않아. 몸은 감옥에 갇혀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고 그게 내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의 평가, 내가 모은 재산 중요하지 않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더 귀한 거 있어. 지금 눈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 거죠? 이러한 복됨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귀한 삶, 레벨이 다른 삶. 물론 부겔로와 허무개네와 같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네시브로와 같은 자들로 위로하시니 괜찮아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것만 바라보며 사람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을 직감하면서도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를 어떻게 격려하나 보세요. 저 같으면 힘내라. 화이팅. 하는 거 계속해라.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은 이제 빨리 그를 만나서 안수해주고 싶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한다. 생각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저 신실한 정도에 열심히 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셔서 나를 그 안에 품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저 신실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편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불붙는 삶! 그저 캠파이어 끝나고 불씨만 남아있는 삶 말고요. 활활 불타는 삶! 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그래야 돼요. 저는 이 말씀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적극성과 더 큰 열심으로 복음을 앞세우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도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마주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소진하는 삶,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extravagant, 기꺼이 허비하는 삶, 모험을 감내하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장로의 회의에서 확인받은 너의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 은사 왜 썩혀두고 있니? 그 선물 왜 썩혀두고 있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인데 불씨만 갖고 있지 말고 불태워라! 불일 듯! 한 지체가 저에게 목사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그거 다시 부를 듯 합시다. 그저 견뎌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무엇이든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제가 되시기까지 자신을 모두 불태우셨습니다. 그저 사랑의 증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장작처럼 까맣게 되어가시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릅시다.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냅시다. 주님을 위해 소진하는 삶은 오히려 체험받는 삶입니다. 부릴 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공격받고 있어요. 그저 불씨만 갖고 불꽃만 갖는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 불로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고 담대한 것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에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사 썩혀두지 않고 더욱더 부릴 듯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